내게 거했지만 그녀의 고향이 나의 고향과 같다면서 사실 그곳은 나의 고향과 아무 상관없는데 그의 목소리는 이미 그곳에 그곳에 가면 정말로 그는 그녀가 들려주었던 가로수길 얘기를 했지 같이 가보기 전에 헤어진 사람 사실 그곳은 나의 고향과 아무 상관없는데 그의 목소리는 이미 그곳에 그러나 생각해보니 한번 가본 적이 있지 커다란 가로수가 양쪽으로 펼쳐진 순간을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지